이곳은 남이섬 아니 나미나라 공화국으로 가는 선착장입니다. 남이섬 위에 세워진 국가 개념을 표방한 관광지인데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섬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대한 타워에서 섬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짚라인입니다. 상당히 높은데요. 저는 무서워서 배를 타고 가야겠습니다. 짚라인은 섬으로 가는 편도만 있어서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돌아오면 됩니다. 자, 이제 나미나라 공화국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평일에 방문했는데도 관광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북한강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늘 위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저게 바로 짚라인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주변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남이섬의 나미나라 공화국에 도착했습니다. 나미나라 공화국은 걸어서 다니면 2시간가량 소요가 되므로 투어버스를 이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20분 동안 섬을 한 바퀴 둘러보며 가이드분의 안내도 들을 수 있는데요. 여름에 바람 맞으며 구경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버스 투어가 끝나고 섬의 중앙으로 걸어 가보았습니다. 와, 여기는 메타세콰이어 길이네요. 울창한 나무가 많아 정말 멋집니다. 어딜 가든 포토존이네요. 연못도 보이네요. 연꽃이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동하는 동안 볼거리도 많고 편의시설도 많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겨울연가 촬영지이기도 해서 해외 관람객분들도 많이 방문해서 성지순례를 다닌다고 합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많아 돌아다니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버스 투어가 섬을 한 바퀴 돈다면 지금 보이는 열차는 섬 중앙으로 가는 편도행 열차입니다. 자연 속에서 열차라니 낭만 있지 않나요?
아니, 이건 공작새 아닌가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마리도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연못가 근처에는 오리도 있습니다. 하조도 볼 수 있는데요. 얘네들 맛만 먹으면 뛰어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네요. 그래도 위험하니 너무 가까이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가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려고 하면 핸드폰을 뺏길 수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남이섬의 남이나라 공화국 정말 멋지지 않나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이니 꼭 한번 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